자, 지연이 2의 4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Okay. 그래서 세븐 한번 써볼까요? Okay. People은 이게 people이 될수 있나요? Okay. 지금 people을 못 쓰네. Okay. Family 써볼까요? 과외 소리 얘는 오케이 세븐하고 패밀리 받았고 피플은 이게 어떻게 피플이 됩니까? 피플은 어떻게 쓰나요? 오케이, people 이따 10번 쓰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로빈의 가족이 7명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열에 대한 얘기 먼저 하겠어요. 자, 대열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대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쓰이는 경우에 대어의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쓸때 대어의 뜻 서로 다릅니다. 똑같은 대어지만 읽어볼까요? 첫 번째 I go there. 이건 무슨 뜻이죠? 대열의 뜻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 어디? 대열과 어디면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Where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어디고 이것도 어딘가요? 대열의 뜻 아는 거한 개도 없습니까? 대열의 첫 번째 뜻은 거기에 거기로 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난 거기 간다. I go there. 이럴 때 대어는 이 뜻입니다. 1번 뜻. 두 번째 대어의 뜻은 한번 읽어볼까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할까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문장의 뜻이 뭐였어요? 이 문장의 뜻이 아니고 이 문장의 영어로 뭐였어요?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그럼 there is a book on the desk.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이렇게 되면 'There is a book on the desk.'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 이거 모르는 거 있나요? 이 중에? 단어 중에 모르는 거 있나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상 위에. 자, 그래서 대열의 두 번째 뜻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아무 뜻이 없고 대신 함께 사용하는 비동사의 뜻이, 비동사의 뜻이 몇 가지 뜻이 있죠? 뭐하고 뭐?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렇게 there is 이런 식으로 사용되면 비동사의 뜻이 무슨 뜻이 되도록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비동사랑 함께 이렇게 사용된 there는 아무 뜻이 없고 대신 비동사의 뜻이 있다 라는 뜻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there의 중요한 내용, 초등부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은 there가 두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 뜻은 무슨 뜻? 난 거기 가요. 나는 간다. 아이고, 어디에? 거기에.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 뜻이 없는 there가 있다. 그러면 there isn't a book on the desk는 무슨 뜻일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없다는 뜻이 됐겠죠. 책이 없습니다. 책상 위에는 there is no book.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무슨 뜻일 거예요? Is there a book on the desk? 그래서 책 한 권이 있니? 책 한 권이 있니? Is there a book? 책 한 권이 없다. There isn't a book. 책 한 권이 있다. There is a book. 그러나 비동사는 is도 있고 are도 있는데 여기는 왜 is가 사용됐죠? 여기에 there are a book 하면 왜 안 되죠? 어, 북은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is죠.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hey. 그러면 여기에 일곱 명의 사람들이 로빈의 가족에 있다는 뭐였어요? there is a family in Robin's family. 어딘가 잘못 읽은 것 같은데요? 다시 읽어볼까요?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이번에는 왜 there is가 아니고 왜 there are인가요? 지금 이 문장은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책 한 권이 있다고 하고 있죠. 어, 북은 안 만길어봤자 뭐예요? 세븐 피플은 안 만길어봤자 뭐예요?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그래서 there is는 뭔가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할 때 쓰는 거고 there are는 그건 뭐겠어요?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할 때 쓰는 거겠죠. 여기에 there하고는 is를 쓸지 are를 쓸지는 there는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뒤에 몇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책 한 권이 있다. 책 두 권이 있다. There are two books 하면 되겠죠. 책 한 권이 있다. There is a book.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책 두 권이 있습니다. There are two books. There are two books겠지.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많이 할 거예요. 첫 번째, there가 두 가지 뜻이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뭐뭐가 있다라는 얘기할 때 there is를 쓰는 경우도 있고 there are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뭔가 한계가 있다고 할 때는 there is 물이 있다. There is water. Water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없죠. 물이 있습니다. There is water. Water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셀 수 없으면 당연히 뭐겠어요?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남자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There is a boy. 남자 한 명이 있습니다. There is a boy. 남자아이 두 명이 있습니다. There are two boys. 됐습니까? Okay, two boys.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여기는 R가 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people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people의 뜻이 뭐죠? 오케이,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사람은 영어로 뭐예요? 사람은 영어로 person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책은 영어로 뭐예요? 북이죠. 책들은 영어로 뭐예요?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눈치챘어요? 오케이. 어린이는 영어로 뭐예요? 어린이 child. 어린이들은 뭐예요? 그렇죠. 어?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얘기했죠. 얘가 이 친구가 일반적입니다. 됐습니까? 보통은 하나일 때 이렇게 쓰고요. 여럿일 때 S나 ES를 붙이는 게 원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child, children, person, people, food, feed. 생쥐가 뭐였더라? 생쥐가 뭔지 몰라요? 마우스. 생쥐들은 뭐예요? 조카할 때 했는데요. 마우스 마이스. 이렇게 S를 붙이지 않고 여럿을 표현하는 애들 보고 뭐라고 하냐? 불규칙 복수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person, people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people 안만 길어봤자 they, person은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he, 또는 여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she. 만약에 한 사람이 있다 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할까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There is a 한 사람이 있습니다. There is a person. 두 사람이 있습니다. There are two people. 오, 똑똑해. There are two.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거 여러석하고 그 다음에 또 In Robin's Famil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누구 여기 있다. 누구 로빈네 가족. 나는 In Robin's Family가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것 같습니다.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There is a book on the desk는 무슨 뜻이었어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책 한 권이 있다. Okay, on the des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죠? 그래서 on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n도 그렇고 둘 다 무슨 시예요? 앞제비 시 전치사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 대답이 듣고 싶어. 7이란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러면 일단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세요. 세븐이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뭐라고 물어보는데요? 7이라는 대답이 듣고 싶어. 뭐라고요? 선생님 영어 하는 거 아니고 지금 국어 합니다. 7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로빈 내가 조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니? 몇 명이나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까? 야, 로빈 내 가족에는 로빈 내 가족은 몇 사람이야? 아, 로빈 내 가족 7명의 사람들이 있어. 로빈 내 가족 몇 명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빈 내 가족에 속해 있니? 7명이야. 맞나요? 아닌가요? 헤이, 선생님이 막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세븐이란 대답이 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묻고 답하는지 먼저 답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영어로 한 게 위에 있죠. 뭐였어요? 그 중에 선생님 뭐가 궁금하다 그랬다? 세븐이 궁금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물어보면 되느냐? 어떻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 are there는 들어가긴 들어가. 근데 시작하는 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먼저 시작되죠, 묻는 말에는. 얼마나 많은 책? 너 옛날에 감자 9개 있다. 이런 거 한 적 있지? 어, 감자 3개 있다 한 적 있어 없어? 있지. 감자 3개 있다가 뭐였어? 감자 3개가 있어요. 이거 내가 가르쳐준 적 있는 거 다시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야. 대열도 그때 가르쳐줬었어. 대열과 두 가지 뜻이 있다는 얘기 그때도 했었어. 감자 3개가 있습니다. 세 개인데? 이런 거 한 적이 있어 없어? 있죠. 이때 there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때 얘기했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묻는지 그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가르쳤어. 얼마나 많은 책? How many potatoes? 얼마나 많은 감자? How many potatoes?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 How many people?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How many people are ther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로빈 내 가족은 몇 명입니까?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Robin's family?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Robin's family? 선생님이 다시 한번 뭐가 지어주고 있냐? 개수가 궁금할 때 어떤 식으로 묻고 답하는지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때도 대열에 대한 얘기 했었어요. 두 가지 뜻.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 해보겠습니다. 로빈 내 가족이 총 몇 명인지 궁금해서 묻고 답하기입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Robin's family? 했더니 대답이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됐습니까? 네. 자, 오늘 했던 거, 이 문장에서 했던 거 There에 두 가지 뜻 했습니다. I go there, there is a book. 그 다음에 there is를 해야 될 상황과 there are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people은 안만 길어봤자
대이니까 단수야, 복수야? 그러면 단수형은 뭐야? 피플앱 단수형은? 사람들은 피플이고 사람은 뭐야? 퍼센. 이게 북 같은 녀석이야? 칠드런 차일드 같은 녀석이야? 차일드 칠드런 퍼센 피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 Where? 어디에? 인 로빈 패밀리. 인이 앞제비시 전치사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시작할 때 어퍼스트로피 S를 해야 되는 이유도 했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다음 문장 넘나 보겠습니다. He i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지난 시간에 grandfather, grandmother 잘 적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Who is Who are they? Who are they? 이게 뜻이 뭐길래? 그분들은 누구니? 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 사람들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되긴 뭐가 돼요? 이 대화가 자연스럽습니까? 그 사람들 누구야? 로빈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가지고 있어. 이 대화가 자연스럽습니까? 우리말 질문이 틀린 것 같네요.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누구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는 가지고 있다를 뭐로 바꾸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Who are they는 절대로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 문장에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한글 누가 우리말로 하라 했습니다. 누가 그가 다 그러면 우리말로는 여기가 누가다네. 여기에 똑같이 영어에서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이게 누가다예요? 끝입니까? 어? 아, 그는 가지고 있다가 he has a입니까? 어? 그는 가지고 있다를 영어로 표현한 게 뭐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왜 하고 있어요? 묻는 말 만들 때 누가 다 만드는 몇 가지 방법 중에 뭔지 꼭 따져봐야지 묻는 말도 똑바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뭐라고요? 하다시 두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무슨 시예요? 뭐 들어있어요 지금? 당연히 두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생겼죠. 어? 오케이. 만약에 우리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살고 계셔. 응? 난 우리 집에 우리 가족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셔. 그러면 I
오케이. 우리 가족 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십니다. I have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문장이죠. 문장이면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를 할 수 있으니까. 문장이면 여기도 누가다가 들어있겠네요. 여기에서 누가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누가,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오케이. 그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문장은 이 문장이고요.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는 가지고 있다. 그는 가지고 있니?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oes he have? 했더니 대답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였어요? 오케이, 묻고 답하기. 어. Who does he hav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다음 내용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라서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다 그는 가지고 있니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단 로빈의 가족은 최소 몇 명인 거야? 그래서 두 명인 거죠? 됐습니까? 시작할 때 몇 명이라 했더라? 7명 중에 2명은 누군지 알았네요.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5명 누군지 계속 얘기하겠죠? 네. 그래서 He i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네, 시스터 이름이 뭐였더라? 여자 형제. 시스터의 이름이 있었잖아. 이름도 알잖아 우리. 그렇죠. 뭐였다고요? 타니아. 타니아. 타냐의 특징은 어땠어요? 영어로? 그래서 타냐 is noisy. How is 타냐? She is noisy. 이런 거 한 적 있죠? 네. Brother 이름 뭐였죠? 브라이언이었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a dad, a mom, a sister and broth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o does he have? Who does he? 그에겐 누가 있습니까? Who does he have? 그에게는 아빠, 엄마, 여자 형제 그리고 남자 형제가 있습니다. He has a dad, mother, sister, and brother.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 몇 명이야, 그러면? 네 명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명 있다고 그랬고 지금까지 몇 명 소개했어? 여섯 명 소개했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한 명이 남았네요. 그렇죠? He also has a cat and a dog. He also has a cat and a dog. Okay. 그래서 어? 여섯 명 소개했고 일곱, 여덟. 여덟 명인데? 가족이? 어떻게 된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 표현은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He also Okay. A cat and a dog.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What does she have? 그렇지. 근데 also의 위치를 also도 넣어야 돼. 그는 또한 무엇을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는 또한 무엇도 가지고 있니? What does he also have? What does he also have? What does he also hav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also hav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e also has a cat and a dog.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였어요? 하다시 더즈였죠. 근데 이상한데 지금 인원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둘 캣도 이름이 있었죠 참. 그렇죠? 캣 이름 뭐였더라? 멀리는 특징이 How is Molly? 영어로 She is small and cute. How is Molly? She is small and cute. Dog 또 이름이 있었죠? Lucky였죠. Lucky의 특징은 그래서 영어로 뭐였더라? It's very big. 됐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할 수 있어야죠. 질문 읽어볼까요? Whose cat is Molly? Whose cat is Moll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은 몰리 암컷이야 수컷이야 암컷 그러면 이거 이제 암만 길어봤자 이런 문장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브라이언의는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cat is she? Whose cat is Molly? 라고 물어봤더니 She is Brian's cat. Whose cat is Molly? She is Brian's cat. Whose cat is Molly? She is Brian's cat.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cat is he? She is Molly. She is Brian's cat. 아,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은 이거겠죠.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dog is luck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뭐였더라? Lucky 조용히 좀 해주세요. 탄이야. 뭐라고요? 탄이야. 본문에 이런 거 나왔을 텐데요. This is lucky. He is my dog. 그런 거 한 적 있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할 수 있겠네요. Lucky is my dog. 뭐라고요? Lucky is my dog. 네? 지현이 니게야? 어? Whose dog is lucky? 라고 물어봤는데 Lucky is my dog 하면 아, 지연이 네 개란 얘기죠 Lucky is a Robin dog 이렇게? 아, Robin's dog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dog is lucky? 라고 물어봤더니 He is a loving dog. How is lucky? Whose dog
How is lucky? How is lucky? Lucky is loving the dog. 내가 분명히 How is 아? lucky 라고 물었는데 He is loving the dog이라면 동문서답이죠. Very big. 어떤 시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떠냐고 물어봤으면 어떻다, 매우 크다 이런 답이 나와야지. 어, 럭키 어때? 어, 걔는 로빈에게야. 대화가 자연스럽습니까? 됐습니까? 네. 어,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아주 잘 기억하고 있는 편이야. 계속해서. I love my family. 네? He loves my family. 뭐 그럴 수도 있겠지. He loves my family 할 수도 있겠지. He loves his family. 뭐라고? His family? 이거? 그러면 키는 누구 데려왔어요 지금? 키스는 뭐 데려왔어요? 맞아요? 로빈은 로빈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로빈. 로빈,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여기에 로빈 loves 로빈's family에서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누구의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죠? 이 대답이 듣고 싶은데 나는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 안 했는데요. 나는 이 대답이 듣고 싶다 했는데요. 로빈은 누구를 사랑하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Who loves Robi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라며. 로빈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Who does Robin love? 한번 길어봤자. 그는 누구를 사랑하니? Who does he love? 로빈은 누구를 사랑하니? Who does he love? 로빈은 누구를 사랑하니? Who does Robin love? 그는 누구를 사랑하니? Who does he love? He loves his family. 됐습니까? 네. 오케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습니다. 중요한 게 조금은 좀 많아서 어쩔 수 없이.